안녕하세요.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이서연입니다. 저는 지금 꿈설계 학기 현장에 와 있는데요. 저도 학생회 임원으로서 저희 학과 신입생 OT를 진행했습니다. 지금은 체육관에 다 같이 모여서 비전 설명을 듣고 있는데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경해볼까요? 자,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기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데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? 저 교수님! 여기 웬일이세요? 저는 오늘 꿈설계 학기 리포터로 참여하게 됐어요. 저희 학과 학과장님이셨는데 이번에 학생처장을 맡으시게 되셨거든요. 아까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말하시는 것도 잘 들었는데 무대 올라간 거 보셨어요? 당연하죠. 혹시 앞으로의 다짐 있으실까요? 다짐이라는 건 딴 거 없고 저희 호텔 경영학과에서 제가 항상 가르치던 게 서비스였는데 저는 그 제 전공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우리 8천 학우들이 항상 즐거울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잘하는 학생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힘드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처로 찾아와 주세요. 고맙습니다.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학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? 이거 할까요? 이렇게 할까요? 하나 둘 셋 학우 여러분 사랑합니다. 저기에 총학생 회장님이 보이는데 저희 오늘 이 꿈설계 학기를 열심히 기획하신 분 중에 저희 총학생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역시 인터뷰 빼놓을 수 없겠죠?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는데 가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랜만에 진행하는 꿈설계 학기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죄송스럽고 남은 기간 신입생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한다. 리얼 반응 정말 재밌었습니다. 옆에서 웃음 참느라 죽을 뻔했어요. 그러면 다음 분 인터뷰도 한번 해볼까요? 무대에서 굉장한 트월킹을 추신 분을 바로 자리에 모셨습니다. 혹시 트월킹 어디서 배우셨나요? 그냥 혼자서 집에서 연습했어요. 좋습니다. 상품 두 개 타셨는데 오늘 꿈설계 학기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?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도 또 즐기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또 축제를 이어서 꿈설계 학기까지 남스님을 만나 뵈었습니다. 저번과는 조금 더 자리에 맞는 복장으로 만나주셨는데 이번 2, 3학번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었나요? 일단은 확실히 3년 만에 우리 꿈설계 학기를 다시 시작해서 그런가 우리 학생들의 열정이 더욱더 대단했던 것 같고 뭔가 무대를 즐기는 모습 오히려 이제 저희가 1일차인데 내일 2일차 때 그 장기자랑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. 아, 장기자랑도 아주 큰 빅 이벤트죠. 네. 내일의 남스님은 좀 더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는 건가요? 네, 내일은 이제 뉴진스의 하이보이처럼 뭔가 좀 더 상콤하고 준비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행사에서도 만나뵐게요. 네. 저기 보고 안녕할까요? 안녕. 지금 축하 공연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과연 어떤 연예인이 이 현장에 왔는지 저희랑 함께 보도록 해요. 네, 오늘 이렇게 오늘 꿈설계 학기 첫날의 인터뷰를 모두 마쳐보았는데요. 내일은 신입생 장기자랑도